사랑 안녕하십니까? 예수생명교육의 선생교사입니다. 네, 영상 집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추석 연휴였는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주님 메시지 전달하고 또 같이 성경 보고요. 오늘은 특히 하나님께서 착해서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으시다고 하셨습니다. 착해서 힘든 사람.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이래야 돼, 크리스천은 이래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본인들이 우리는 맨날 당해야만 하나 누군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걸 항상 들어줘야 되나? 그럼 언제까지 그걸 들어줘야 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그런 마음에 크리스천으로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히 크리스천으로서 많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 또는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또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어떤 억울함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 크리스천의 에픽, 크리스천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착하게 사는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를 나누고 주님 메시지 전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회개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 메시지도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회개기도 하죠. 방언하실 분 방언하시고 한국말, 영어 편하신 언어로 기도하시되 항상 회개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혼력과 가게에 내려오는 흑암 세력 가게를 공격하는 흑암 세력,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지역, 여러분의 집,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또 여러분이 또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나라, 전 세계 역사는 사탄마귀 귀신들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내쫓는 기도를 항상 하시면서 흑암 세력을 쫓아내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회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라반나 가르바사 가르바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들의 영혼과 각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마귀 귀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터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만 그 소명하느라 아라반나 가르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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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우리들의 영혼과 각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마귀 귀신들은 성에 불러 터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만 그 소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성 집회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과 각에 내려오는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터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만 그 소명하느라 아라반나 가라바오사 가라발랄라 가라바샤카라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생명 교회에 오라봤다 온라인 가족과 오프라인 가족들과 쉐라베스카라바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사람들과 오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앞으로 할 사람들의 영혼육의 역사는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성에 불러들여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아주라고 설명하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아사카라바사카라바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영혼육의 역사는 우울증의 영과 마약 중독의 영과 술 중독의 영과 담배 중독의 영과 아라반나가라바 섹스 중독의 영과 샤라바사카라바 샤카라바 물질 만능주의의 영과 아라하라하라 홀로호로버사 싸움의 영과 오로로로 잔인한 영과 쉐레베세카라바사서 사람을 괴롭히는 영과 아라반나가라 미워하는 영과 살인의 영과 샤샤샤 오타타 오타타타타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비판하는 영과 욕하는 영과 알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샤카라바 자살의 영과 모든 사탄의 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터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아지 말고 소명하느라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홀로호로버사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영상 집회를 통해서 아라반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반나가라바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쇼쇼쇼 호타카라바 사카라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되어져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시면 그 소명하느라 아르반나가라바 사카라바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션메케르베 우리 모두의 영혼의 역사는 올로 호로바사 인본주의의 영과 샴마하라반나 불순종의 영과 아르반나가라바 교만의 영과 샴마하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이간질의 영과 이쇼쇼 오쇼쇼 오쇼쇼 낙심하는 영과 근심의 영과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두려움의 영과 모든 사탄마귀 신들은 성에 불러불러 터져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의해서 지옥으로 들어가 나오지 말고 소명하느라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아라반나가라바 쇼코르바 오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아버지 대한민국에 오라반나가라바 쇼코르바 성에 불러불러 오라반나가라바 사람들의 더러운 마음을 태워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오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모든 오사카라바 사탄마귀 신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쳐주시옵소서. 아라바나가라바사카라바샤카라바 아버지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시고 아라바나가라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쉐르베스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보시며 아라바나가라바우소서 회개의 불꽃이 퍼져서 아라바나가라바우소 고로바 연마세레바 한국을 음란으로부터 구하시며 아라바다가라바샤카라바 한국을 동성년으로부터 구하시며 알라하라하라하라 하사카라바사 한국을 쉐르베스 케르비 교만으로부터 오서 교만의 죄로부터 구하시며 이슈메르베세 케레베샤카라바 한국을 오라바서 물증 맞는 주위에 그 악령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고 야라하라바사카라바 한국을 샴마하라만나가라바 오삼마카라바샤 두려움의 영으로부터 구하여 주시며 세르베세 케레베샤카라바 오소서 혼돈의 영 혼란의 영으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아라하라하라하라 오소카라바 우상숭배의 영들로부터 아버지 한국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만나가라바샤카라바 오소서 오소서 오토토토토 하나님이 오사카라바 수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쉐르베세카라바산나라바 아르르르르 하르르르르 하르르르 거대하게 이슈메르베 사탄을 따르는 자들과 손을 잡았나이다. 아버지 오사카라바 예수가 없이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WCC와 하나가 된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샤카라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님을 쫓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당신들의 양들과 아라반나 당신들의 종들이 새롭게 태어나서 아라사라 호로버사카라바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사카라바시 호로버시 오토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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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어떻게 될지 시라바사카라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망가라바 오타카라바사카라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라바사카라바 미국도 오스마하라바 남미도 멕시코도 시라베 동남아시아도 동유럽도 서유럽도 아라반나 이란 이라크도 아프리카도 시라베사카라바 전 세계에 있는 아라반나 모든 고아들과 야마하라바샤카라바샤카라바오소소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과 야라반나가라바소소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여 도와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전세계에 있는 소르바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라바다 감옥에 잡힌 아라라라라 호로로로로 호로로로 감옥으로 들어간 선교사님들이 있다면 이슈메르바사카라바 그들에게 지금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알라하라바사카라바 그들을 도와주시며 아라바다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되 망가라반나가라바 그들이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라반나가라바 오쇼 그라바 오쇼쇼 풀어날 사람은 풀어나게 하시고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 아버지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가 아라반나가라바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물결로 아라반나가라바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시레베사카라바 쇼카라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소서. 아버지 오사카라바 얀마스레베사카라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사카라바 얀마스레베사카라바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라바 얀마세레바 우리가 언제나 오스 주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오사카라바 샤카라바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나이다. 올로오로바 사카라바 얀마세레베 사카라바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아라라라라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 호사카라바 그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시며 아라바사카라바 얀마세레베 사카라바 그들에게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얀마세레베 사카라바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처럼 아라라라라 하라라라라 하라라라라 사람 수와 인기가 아니라 망가라반나가라바 오사카라바 오소크로보 잃어버린 돈을 찾는 그 여인처럼 쉐라바사카라바 얀마세레 한 마리의 올로코로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처럼 서서서 호서서 호서서 망가라보 나가라보 이쉐게레베 얀마세레베 소크로보 진심으로 오라반나 한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얀마라반나가라보 얀마세레베 사카라보 호로호로호로호로 영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로코로반나가라바 얀마세레베 당신 앞에 진심을 내어놓고 오라반나가라보 소소소소소소소소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아버지여 사카라바 얀마세레베 사카라바 이 영성 집회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소소 그들의 오라반나 마음속에 있는 가시들을 성에 불러 태워 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오사카라바 오사카라바 쇼소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라반나가라바 특히 오늘은 오사카라바 착하게 살다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카라바 연마세레베 우리가 이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아라반나가라바 오사카라바 연마세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아라라라라 호로로로로 호로로로로 하나님께서 오소카라바 오소카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가신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아라로로로 호라라라라 하라라라라 매번 매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카라바 사카라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샤카라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아라라라라 호라라라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먼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라바 사카라바 얌마 사라바 사카라바 오소소 이 영상 집회를 보는 사람들 중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라반나가라바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 크리스천으로서 소위 착하게 살다가 지친 사람들을 아버지여 당신께 올려드리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우리가 생각으로 눈으로 귀로 입술로 아라반나 마음으로 손과 발로 오로 하라 몸으로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를 모두 주님께 오로바사 올려드리나이다. 아라반나가라바 염마세레베 사카라바 아버지여 우리의 영혼력을 성령 불러 태워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샤케레베 염마세레베 사카라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에 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나라바 사카라바 사카라바 염마세레베 쇼코르보 아버지 우리를 오사카라바에게서 구하여 주시며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전세계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사카라바 염마세레베세 베리치과 RFID가 666 침승표인데 아라반나가라바 사카라바 그것을 받아도 된다고 하는 교단이 한국에 있으니 아버지 그 사카라바 그 큰 교단과 오라바사 다른 교회들이 모두 하나가 되었거늘 아버지여 사카라바 얌마 세레베 사카라바 아버지 그 밑에 있는 양들이 속지 않도록 아버지여 사카라바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사 샤라하라 아버지 그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나라바 산가라바 나가라바 샤카라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양들 중에 러커라 혼나가라바사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라카라카라고 사카라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오라바사카라바 샨네라바사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진노가 있다면 알라올라바사카라바 얌마세레바사카라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쇼로사카라바사카라바 그들의 회개로 홀라하라바사카라바 쇼크르보 하나님의 진노의 계획을 로카라바나가라바 오사카라바 늦춰주시면 안되겠나이까 로카라바나나라바산나라바사카라바쇼 아버지 오사카라바 얌마세 아버지 오사카라바 염마세레바 샤카라바 오소소 한국의 오로바사카라바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그 모든 것들이 솔로 호로바사카라바 염마세레베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롤로코로바 염마세레베사카라바소소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성령 불러 모두 태워주시며 알라카라바 염마세레베사카라바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라반나가라바 당신의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올로비아리세리테 올로비아라카라비테이사 올로바라비아타라비아타 이올로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보거라 알라바라비아타 일세이테 북한의 감옥에서 죽어가는 나의 딸들과 아들들을 위해 너희는 기도를 하느냐 고문을 받으며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 누가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로바라비아토 너희들의 자식을 잘 먹이고 입히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북한에서 죽어가는 나의 양들을 위해 울면서 기도하라 한국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주의 종들이 사탄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으니 로바라카리 한국을 누가 지킬 것이냐 레카라 하야테 너희가 애국하기 전에 레벨라카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며 회개하라 알로바라비테 너희의 영이 해결되지 않으면 올라가라비아타
하시니 너희는 회개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한국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줄어드나니 한국의 불빛이 사라지고 있도다. 오 나의 마음을 보거라. 가시에 박힌 나의 이 심정을 보거라. 이얼라바리 올로바라비테 너희의 영혼 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라. 이어라테 너희들이 육으로 마칠 것이냐. 알라보이테 이알라. 어떻게 앞으로의 박해를 이길 것이냐. 나의 오른손을 붙들라. 이올라버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말라비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 라바라바리 내가 너희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성령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니 너희는 성령님께 의지하며 의탁하라. 기도하며 간구하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너희들이 염려하면 무슨 일이 해결될 것이냐. 주님께 도와달라고 만군의 여호와께 너희의 필요한 것과 걱정과 속상한 마음을 그분께 아뢰어라. 오 라바리테 너희들은 먼지라는 것을 흙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알라바 너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라. 너희들의 하루를 기도로 채우라. 마음으로 기도하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구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 집회 시간에 성령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주님 앞에서 죄인이며 부족한데 언제나 성령께서 와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잊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과 한마음이 안 되는지, 어떠한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육적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안 지고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은 당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딸들과 아들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 영상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터치하여 주시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어 그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하나 되어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오로지 바치며 평강 속에서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그 전신 갑주를 벗지 아니하며 그 구원의 투구를 벗지 아니하며 복음의 신발을 벗지 아니하며 언제나 주님과 걸어가게 하소서. 당신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금 회개 기도하고 주님 메시지 전달했는데, 주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끔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심장에 이렇게 가시가 많이 박혀 있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표정이 조금 많이 이렇게 슬퍼하시는 거. 아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볼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너무나도, 그리고 뭘 보여주셨냐면, 아까 기도할 때 한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새까만데, 한국에 그 불빛이 있는데 아주 조금밖에 없어요, 불빛이. 근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불빛이래요. 근데 너무나도 그 불이 쫙쫙쫙쫙 꺼져가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북한에서 지금 고문당하면서 잘 먹지도 못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몰래몰래 예배 보면서 목숨을 내놓고 예배도 보면서, 그죠? 진심으로 예배하는 거, 겉으로 하는 가짜 교회 말고요. 그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뭐 아오지탕강, 그런 감옥소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진노를 늦춰주실 수 없냐는 기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달라고 기도하고, 특히 청소년, 전 세계에 있는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예수님의 일을 할 사람들,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지만 앞으로 예수님을 알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도 미리 우리가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은 예수님이 갖고 계신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으로서 착하게 살다가 상처받은 사람들, 이제 크리스천으로 이 착하게 산다는 게 너무나 피곤하고, 왜 나는 맨날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 착하게만 살다가 당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지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착하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쓸 때, 논문을 쓸때 앞에 보면 그 데피니션에 대해서 나오죠. 어떤 내가 쓰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먼저 그글 쓰는 사람이, 작가가 또는 그 논문 쓰는 자는
정의를 내려요. 내가 말할 때이 뜻은 이 말은 이 뜻입니다. 내가 말하는 이 말은 이 뜻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 정의를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정식으로 영접 안 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 영상 집에 보시는 유튜브 가족들분들 중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예수 생명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 영접 정식으로 안 하신 분들도 그렇고 또는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크리스천으로 사는 사람들도 그렇고 도대체 착하다는 건 무엇인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착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가 40일 후에 망한다라고 얘기하라고 시키세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워낙에 악랄하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가요. 오히려 배싹을 내고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서 안 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해요. 선지자 요나가.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배를 탔는데 배가 막 움직이고 풍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바람 불고 뭐 바닷물이 막 움직이고 위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왜 이러지? 하고 이제 제비를 뽑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혀요. 아, 요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 때문에 그런 거다. 뽑았는데 또 요나가 뽑힙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래. 내가 하나님 믿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셨는데 안 했는데, 나 때문에 그래.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폭풍이 막 일어날 때, 배가 흔들리고 위험할 때, 요나는 잠자고 있어요. 배에서. 그죠? 뽑기를 뽑고 나서, 제비 뽑고 나서, 이제 요나인 걸 알았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랬냐고 그럽니다. 왜 그랬냐? 그러고 나서 나 때문에 그래 그러고서 이제 뭐예요? 이 배가 너무 움직이니까 그 풍랑이 일어나니까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려요. 안 그러면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재산적인 손실을 봅니다. 뱃사람들이. 그죠? 그런데 나를 그냥 버려라 그랬거든요. 요나가 나 때문에 이런 거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배를 이렇게 흔드시는 거니까 나를 그냥 바다에 버려 이런데 그 뱃사람들이 배를 어떻게 운전했냐면 육지로 막 몰고 가려 그래요. 근데 어떻게 돼요? 풍랑이 더 크게 일어나요. 자, 그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부분에서 뱃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숙제를 안 했는데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는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으니 배가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나고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이래. 나 그냥 바다에 버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도우려고 육지로 막 배를 막 끌고 가려고 하니까 더 크게 풍랑이 일어나요. 거기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돕는 것은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는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구하시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요나를 시키셔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망한다라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요나의 일인데 요나는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배를 흔드시고 있는데 이 뱃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은 화나서 이 배를 흔들고 이렇게 계시는데 오히려 막 육지로 막 몰고 가요. 요나를 구해 주려고 그래요. 그것은 착한 걸까요? 착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은 착하다고 볼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보고 착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이 착한 것 같은데 착하지 않은 것일까요? 예를 들어서 정탐꾼, 이스라엘의 기생 라합은 저기로 갔어요 하고 거짓말을 해요. 숨겨놓고서 여기 정탐꾼 못 봤냐고 하니까 기생 라합이 어떻게 해요?
저쪽으로 갔다고, 절로 가시면 가면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분명 십계명에는 어떻게 돼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면 안 된다고 나와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열 가지의 중요한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예요. 근데 기생 라합은 거짓 증언을 했죠. 저기로 갔다고, 저기 갔다고, 저기로 가면 만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착한 걸까요? 악한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 절로 갔다고 정탐꾼을 잡아서 죽이려는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에도 어떻게 돼요? 라합의, 기생 라합의 그 행동은 너무나도 믿음의 행동이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이렇게 우리는 무엇이 착한 것인가, 무엇이 착하지 않은 것인가, 그죠? 무엇이 못된 것이고 무엇이 착한 것이다, 착한 것이다 아니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어떤 제 흑암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좋은 것을 어떤 착한 사람 아니면은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내가 좋은 것을 막 해주고 싶은 그런 흑암이 있었어요. 물론 좋은 것은 나눠야 돼요. 나누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눠야 돼요. 나눠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배고픈 홈리스한테, 노숙자들한테 밥을 해서 줘라, 그래서 밥을 해서 줘야 되고 빵을 해서 줘야 돼요. 우리도 한국에 있을 때 저희도 같이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밥도 만들어서 데리야끼 치킨 덮밥도 닭고기 덮밥도 만들어서 야채랑 같이 막 진짜 파는 것처럼 만들어서 데리야끼 소스 몇 시간이나 걸려서 만들어 갖고 양파 많이 넣고 막 과가지고 맛있게 해서 그거 갖다 드렸지. 카레밥도 했었지. 짜장밥 소고기인가요? 돼지고기 넣었었죠. 돼지고기 넣고 짜장밥도 해서 드리고 뭐 샌드위치에다가 또 누가 떡도 보내줘서 떡도 같이 나누고 뭐 물에다가, 근데 들어오는 헌금은 항상 막 했어. 그걸로 해서 한번 나갈 때마다 한 500불? 500불씩 나갔었어요. 돈이. 한 뭐 60만원? 50만원? 60만원? 근데 그렇게 나눈 건 나눠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하시는 것은 불순종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는 것은, 특히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면서도 불순종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5장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래요. 점치는 거. 점치는 건 뭐예요? 마귀한테 가서 하는 거거든요. 점쳐주는 사람들은 뭐예요? 점쳐주는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마귀의 악령으로 하는 거예요. 마귀와 같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요나를 도우려고, 구하려고 육지로 막 배를 데리고 막 가려던 그 뱃사람들, 요나가 불순종해서 아예 나를 그냥 버려라 했는데도 육지로 데려가려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것은 악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것은 오늘 한 번만에 이 메시지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흑암이 있었냐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막 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거나 또는 배를 막 흔드세요. 그래서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걸 안다는 건 참 어려워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 그것 중에 뭐가 있으셨냐면 아까 주님께서 강조하신 게 뭐였냐면요. 너 크리스천이 왜 그렇게 살아? 너 크리스천이면서 너 성격이 왜 그래? 너 크리스천이면서 왜 나한테 이래? 뭐 너 크리스천이면서 왜 나한테 대들어? 뭐 너 크리스천인데 뭐 이런 거 사람들이 말하죠. 특히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천인데
크리스천, 또 다른 크리스천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되게 하는데, 아, 그래, 네가 맞다. 그래, 너는 맞고 내가 틀려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요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지혜, 그들의 속마음을, 더러운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친절하게, 나 하나님한테서 왔어.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래, 그럼 내가 하나 묻자. 세례자 요한은 하늘에서 온 파워로, 힘으로,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냐? 사람의 준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냐? 한번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그럼 세례 안 받느냐고 또 혼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요? 이거는 또, 선지자라고. 선지자라고 하게 되니까, 아, 그럼 우리를 돌로 칠 텐데,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그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더러운 마음을 예수님 보시고, 그래, 그럼 나도 대답 안 해. 그들이,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 세례자 요한이 무슨 권위로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들이 대답했죠? 예수님 나도 대답 안 한다. 뭐라 그래요? 나도 얘기 안 해주겠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얘기 안 한다. 만약에 여러분이 크리스천은 무조건 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그 관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착하다는 컨셉, 착하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로 하는 건데, 착하다는 거, 뭐, 그죠? 못된 사람한테도 착해야 되는. 왜? 오른쪽 뺨을 때려면 뭐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대라. 그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라. 한 뺨을 때리면 이쪽도 대라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얘기를 하실 때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혼돈이 될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이런 거 하는 건데? 라고 말해야 될것 같은데? 안 해요. 예수님의 지혜예요. 악인들에게 겉으로는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회칠한 무덤인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은 나도 너네한테 말안 해. 요런 지혜가 우리 크리스천들한테 필요해요. 피로베 목사님하고 저한테 어떤 거 하나님이 많이 사역을 시키셨냐면 저희는 굉장히 좀 이렇게 착하다라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듣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피로연 목사님하고 저한테 사역을 항상 같이 하면서 옛날서부터 보면 항상 악인들의 너네 이거 잘못된 거야. 이거 회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거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지옥 가. 라는 나팔 소리를 항상 불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한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 중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팔 부는 것도 축복이에요. 악인들한테 나팔 부는 것도 축복이었고요. 그다음에 악인들을 대할 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것 같아도 악인들이 사실 많고, 또는 아직 아주 예수님을 모르는 악인들도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요 지혜로 나 하늘에서 온 권위로 하는 건데? 이렇게 대답해야 착할 것만 같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네 얘기 안 해? 나도 얘기 안 해. 요런 지혜, 요런 태도. 어차피 물론 우리들의 원수한테 하나님이 복수를 갚아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거예요. 그 대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하늘이 그만해라 라고 할 때까지 언제 그만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을 때, 왜냐면 아말렉의 동물들까지도, 모든 왕도 그렇고, 뭐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노인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다 모두 없애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사울왕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물들은 남겨놓고 왕을 생포했어요.
동물들은 왜 남겨놨냐? 하나님께 제사 바칠 때 쓰려고 토실토실하고 좋아 보여서 남겨놨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아, 내가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은 계속 그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만 기도해라. 언제까지 사울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라고 말하십니다.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그만 기도해라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회개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 내가 하나 물어볼게. 세례자 요한은 하늘에서 오는 권위로 세를 베풀었냐? 사람이 주는 권위로 했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럼 나도 말안 한다. 나도 그럼 너희들한테 너희들의 질문에 대해서 말안 한다. 요런 지혜가 여러분들, 특히나 나는 착하게 살아서 인생을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할 말을 못해서 내가 너무 답답하고, 그때 내가 요 말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때 요 말을 때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추석 때 가족들 다 만나셨죠? 친척들 만나고 하셨죠? 그죠? 서로 음식도 만들고 하셨는데, 가족들 중에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는 가족이나 친척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아주 그냥 기분 나쁘게 탁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는 당황스러워서 벙 쪄서 말 못하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내가 그때 그말할 걸, 내가 왜 그때 말해 말안 했지 이렇게 대답할 걸 하는 것막 그런 분들 있죠. 요런 스타일 오늘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요런 지혜, 정말 예수님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회칠한 무덤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고난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혜로 대하십니다. 착하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 하늘에서 또 그냥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얘기하시지? 그러면 예수님이 착하지 않은 캐릭터인가? 그렇지 않죠. 왜냐면 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꼬투리 잡아갖고, 그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으나, 예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그때그때 여쭤보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여쭤보는 거.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반응하고 사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Hola, Barabí, Olobó, Chú Jesu Cristo, Chami Vayón Guadé Padisoso, La vara pita ite.